안녕하십니까. 굿라이프 척추88TV의 청자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관절센터의 신명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유독 제가 또 좋아하는 주제네. 제가 골프를 좀 굉장히 못 치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백돌이거든요. 그래서 골프 연습하다 보니까 자꾸만 저 손목이 자주 아파, 자주. 손목이. 예, 네. 그래서 이게 손목이 아픈데 손목 통증도 이 감별하는 질환이 있죠, 그죠? 네. 예, 감별 포인트. 아주 아주 쉽고 재밌게 오늘 강의를 부탁해보겠습니다. 손목과 손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건초염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초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건은 힘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손에 그림을 그려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움직일 때 보이는 이 갈색의 그림이 바로 힘줄입니다. 그리고 힘줄이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는 부분을 지나가는 곳을 둘러싸고 있는 이 초록색 결합조직이 바로 건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초록색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건초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먼저는 건초염에 대해서 여러 종류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는 뭔가 물건을 쥐려고 할 때 손목, 특히 엄지 부분에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쥐려고 할 때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득게르 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병을 진단한 스위스 의사의 이름을 딴 질병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힘줄이 지나가는 건초가 있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만져보면 되게 심한 통증이 있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손을 꺾으면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은 득게르병이라는 병을 앓고 계실 가능성이 높으시고요. 조금 더 엄지손 쪽보다는 손등 쪽이 아프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교차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교차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징그럽게 그림을 그렸지만 손등을 지나가는 힘줄이 여섯 구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자의 구획으로 잘 지나가는데 특이하게 보면 이 부분은 힘줄이 교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차가 되다 보니 손을 많이 움직이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마찰이 심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데 이 득게르병이라는 병을 치료하다가도 낫지 않거나 좀 더 손등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교차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새끼손가락 쪽에 손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새끼손가락을 지나가는 힘줄은 이 공간이 되게 불안정한 공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것이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쫙 펴고 손을 뒤집은 다음에 손을 살짝 구부리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힘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꺾었을 때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만져보면 통증이 있는데 척축 수근 심근 건초염이라는 건초염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을 이렇게 꺾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힘줘서 이렇게 짚었을 때 이 손등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은 공통 수지심근 건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등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위별로 우리가 힘줄이 지나가는 위치에 따라서 사실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힘줄이 꺾이는 곳 그리고 힘줄이 교차되는 곳 아니면은 힘줄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등 쪽에 힘줄에 건초염도 있었지만 손바닥도 건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바닥 쪽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는다 혹은 이 주먹을 쥐었을 때 손이 잘 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대부분 방아쇠 수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갈색은 힘줄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 힘줄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활차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활차라는 구조물을 이 손가락 힘줄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염증이 생기거나 두꺼워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고 아니면 손가락이 잘 펴지지가 않는데 이것을 바로 방아쇠수지라고 합니다. 방아쇠수지 중에서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통증이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과 증상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감별해 볼 수 있는 점은 방아쇠수지 같은 경우는 이 활차라는 부분을 누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단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방아쇠, 손가락을 이렇게 당기는 방아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쉽게 구부려지지 않고 이렇게 딸깍 딸깍 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면서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초염을 설명드렸는데 건초염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특정한 동작을 계속 사용한다든지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직업적으로 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보통 뭐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심하면 수술적인 치료도 하게 되지만 사실 건초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의 사용을 줄이고 최대한 쉬어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추가적인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초염과 다른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손목을 이루는 뼈입니다. 그 뼈를 기준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아까 파란색 띠같이 보이는 것은 굽힘근 지지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굽힘근 지지띠와 이 뼈 사이를 우리 손가락을 움직이는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9개의 힘줄과 이 신경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지지띠가 두꺼워지거나 하면 힘줄이 눌리게 되는데 여기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우리가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이 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신경은 새끼손가락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신경이 손바닥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손등 쪽이 아프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름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러한 의학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내가 손목이 아파, 내가 손가락이 아파 할 때 좀 더 쉽게 자가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 병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예방과 그리고 치료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